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이제 뉴데일리 신문에 이 일면 톱 기사를 가만히 보니까 이 편집하시는 분이 제목을 참 잘 뽑았네요. 21대 국회 종료 눈앞 탄핵 변죽을 울리면 입법 폭주 야당. 이제 국민 눈치 안 보나. 그죠? 이제 21대가 끝나게 되지만 22대는 얼마나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얼마나 깽판을 치겠습니까? 참 제가 봐도 22대가 개원하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난장판이 될 것 같아요. 국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도 이런 결과를 만들면 되고 선거 결과도 만들면 되니까 뭘 걱정하겠습니까? 10년 동안 선거 결과를 만들어봤고 보기 좋게 다 성공했고 딱 한번 여러분들 좀 실수해가지고 그냥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거죠. 그때도 조금 더 집어넣었으면 이길 수 있는 건데 국민 눈치 본다고 여러분 좀 적게 적어놔가 이런 사고가 터진 거지 않습니까? 국민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 눈치를 보는 척하고 이런 폼만 잡으면 되고 국민 눈치를 보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니까 류건일 칼럼 민중의 나라 만들겠다는 선정선동 술수 이재명 왈 진정한 국민의 나라가 돼야 된다. 헛소리 대한민국은 이미 국민의 나라다.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관위의 나라지 국민의 나라입니까? 제가 뭐 방송을 통해가 여러분들 2024년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낱낱이 다 밝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선관위의 나라고 특정 정치 세력의 나라지 국민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선출직 공직자를 본인들이 만들기 때문에. 이 평범하고 이 명료하고 이 명확한 사실을 대부분 다 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과학이 다 증명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22대 개원하기 전에 본때를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은 다 통과시키고 자기들이 만들지 않은 법은 다 뭡니까? 다 거부하고 여기 보면 또 정신나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힘 자랑하다 지방선거에서 후과 치를 걸 후과 치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정치 논평하는 사람들이 다 정신이 나간 겁니다. 선거 결과를 만드는데 뭘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냐. 여기 보게 되면은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 180석을 확보해 상임위원장까지 정부 독차지하고 입법 폭주를 일삼았다. 그러나 1년 뒤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완패했다. 국민은 현명하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완패한 것은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오거돈 성추행 사건 때문에 두 사람이 물러나가지고 너무 여러분들 열악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궐선거를 치른 거 아닙니까? 너무나 국민 여론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작을 아무래도 승부를 뒤집을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을 대타로 나왔던 박영선 시장은 지금 조작을 심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98%인가 95%인가 오세훈 시장이 당일 투표에서 425개 동에서 모두 다 승리했는데 뭐 한 46%인가 45% 정도는 사전투표에서 박영선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다 조작을 했잖아요. 도저히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수 없는 선거에서 다 동마다 다 여러분들 표를 만져가지고 당일 투표에서는 거의 98% 정도 425개당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뭐죠? 한 절반 한 40, 45% 정도를 박영선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정치평론가라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다 거짓말을 전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냥 사기를 치는 거죠.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실을 찾아보기 참 어려운 거죠. 이런 신문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법 다 이런 이해당사자들이 지금 갈등조정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자기들이 만든 건 전부 다 통과시키는 겁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 주다는 내용이지만 대상자 명단이 비공개돼 운동권 찔프특별법입니다. 이렇게 다 세상이 계급을 계속해 만들어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금의 빨대를 이런 들이밀고 먹고 사는 사람 숫자를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내려앉는 겁니다. 선거를 못 지키면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윤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은 다 폐기를 시켜버린 거죠.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 이 세월이 4년, 8년, 12년, 16년, 20년, 24년, 28년 계속될 거 아닙니까? 기가 찬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